이런 날에는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부르고 싶다. 윤동주 시인이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항의 표시로 7개월 만에 중학교를 자퇴한 뒤 쓴 시 이런 날. 그때 그가 그리워하고 기대고 싶었던 완고하던 형. 바로 그의 고종사촌 형인 송몽규입니다. 같은 해 같은 집에서 태어나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닌 것까지 똑 닮았던 두 사람. 18살에는 꽁트 술가락으로 신춘문예에 당선돼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1935년 4월 그의 나이 19살.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기 위해 중국 난징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낯선 대륙을 횡단해 그가 도착한 곳은 김구 선생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던 낙양군관학교 한인반. 그렇게 1년여간 군사 교육을 받았을 즈음 훈련을 받았던 학생들이 속속 체포되는데요. 송몽규 역시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가진 고문에 시달리다 겨우 석방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민족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1938년 서울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한 송몽규는 한국문학 동인잡지의 간행과 문학작품 품평회 등을 열어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민족 독립을 위해서는 학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유학길을 선택하는데요. 그러다 1943년 7월 또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한국인 유학생을 모아놓고 조선의 독립과 민족 문화의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후쿠오카 감옥에 갇히게 된 건데요. 당시 윤동주 역시 이곳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곳에서 매일 밤 의문의 주사를 맞으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 그 결국 1945년 3월 7일 28세 청년 송몽규는 적국의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후쿠오카 화장터에서 아들의 시신을 화장한 아버지는 화장을 한 뒤 뼈를 빻을 때 뼛가루가 튀자 주변에 흙을 모조리 쓸어 담으며 내가 왜 몽규의 뼛가루 한 점이라도 원수의 땅에 남기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끝으로 윤동주의 서시만큼이나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의 착잡한 심정을 표현한 송몽규의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송몽규. 고요히 침전된 어둠, 만지울 듯 무겁고 밤은 바다보다 깊구나. 홀로 헤아리는 이 마음은 험한 산길을 걷고 나의 꿈은 밤보다 깊어. 호수 군한 물소리를 뒤로 멀리 별을 쳐다 시파람 분다. 송몽규는 윤동주 시인과 참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대에 저항했던 분인데 윤동주 시인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랬네요. 올해 개봉했던 영화 동주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됐죠. 좀 울컥하더라고요. 특히 뼛가루 그 부분은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